엑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. 직장인들의 칼퇴를 도와드리고 있는 박성희라고 합니다. 아, 이게 좀 잘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?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. 한 번만 쓰고도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한꺼번에. 오, 어떻게 됐어 이거? 옛날엔 그래서 주판으로 2회 3회요 3회 5회요. 그만두시고 이렇게 강사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? 너는 임원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라고 얘기했었어요.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. 흘러가는 대로 내 일상을 살 순 없겠다. 한번더 못 이긴 선수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서. 세계 최강 선수들을 격파하며 배드민턴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안세영 선수입니다. 라이벌들을 모두 격파했을 때 좋았어요. 정말 좋았어요. 야마고치 선수하고 뭐 좀 얘기 좀 나눴습니까? 천천히 말해주더라고. 콩글레츄레이션. 아, 이렇게. 우와. 저희 세웅 선수하고 한번 경기를 조세 그거 쳤어야지. 지우 아버지 이거 진짜 싫어했고. 오, 씨. 계속. 1,000원 기적 같은 가격으로 이웃의 든든한 끼니를 책임지는 해 뜨는 식당 김윤경 사장님이십니다. 어떻게 이렇게 추는 식당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까?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막내딸이 이어받아 살 거란 말을 하셔가지고 딱 3년만 버텨보자 9년대가게 생겨서 어르신들한테 1,000원이 클 때도 있어요. 그 한 끼가 힘인 거예요. 밥심. 이제 주위에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. 그럼 쉴 때는 뭘 하시나요? 거의 그냥 방탄. 제 유일한 낙입니다. 아니야. 개그맨을 웃기는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분이죠. 괜찮아요, 그거. 개그계의 혁신, 단발머리의 신화, 코미디의 황제 최양락 씨입니다. 예. 시디시야. 페리페리. 페리카나. 화 안 내는 분들도 최양락 씨 때문에 화를 내신 분들이. 우유 뿌리더라, 우유. 이렇게 이제 잡아봐! 그러는데 도망가. 나도 참 쑥스러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? 아, 근데 오빠 너무 무섭고 사이코 기질도 있고 나에게 편현숙은? 생각하는 게 나보다는 한 10배가 더 큰 것 같아. 과분할 정도라고 생각해.